자다 일어났냐고요? 아니요, 제사 갔다 왔어요. 오늘 나 갔다 와서 새벽 방송 한다고 약속했었어가지고 켰어요. 약속했어요. 애동 유튜브 구독해줘잉. 소리가 피곤해 보인다고요? 말하면 너무 긴 스토리인데 어우 진짜 제사 끝나고 너무 어른들한테 오래 붙잡혀있다 와가지고 피곤한 상태예요. 기 빨리고 온 게 아니라 어른들이 술을 너무 먹여가지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. 아니 뭘 그렇게 먹이는 거야 대체. 진짜 술 어느 정도 마셨냐고요? 몰라요. 진짜 저 억울한 게 진짜 주는 것만 족족 받아 마셨는데 저 혼자 진짜로 한 3병 마신 것 같아요. 막걸리까지 줬어요.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? 밥만 조금 먹고 가라길래 아유 그래도 먹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먹으려고 앉았어. 근데 밥만 먹고 가라 그랬거든요 조금. 그랬더니 아빠가 나보고 술 뭐 마실 거냐는 거예요. 괜찮다고 고개 저었는데 아빠가 맥주 마실 거냐 그래서 아유 맥주 말고 그럼 소주 한 잔만 마실게요 이랬거든요. 소주 한 잔만 마실게요 라고 했거든요. 그랬더니 아빠가 소주잔을 갖다 주신 거예요. 편히 앉아있으라시면서 소주잔을 받고 앉아있었지. 그래서 아빠가 술 한 잔을 딱 따라주면서 오랜만에 술 마셔보네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야. 그래서 받고 짠 하고 다 같이 짠 하고 딱 마셨어. 이 첫 잔은 무조건 일단 다 마셔야 돼요. 국룰이야 우리 집안. 그래서 다 마셨어. 다 마셨는데 그랬더니 나 한 잔만 마시기로 했는데 그 한 잔 마시고 동그랑땡 한 입 먹었단 말이에요. 한 잔 다 마시니까 아니 이번에는 갑자기 옆에 있던 삼촌이 자기도 한 잔 주고 싶다는 거예요. 태웅이 막 하면서 그래서 주는데 어떻게 해요. 그래서 또 받았죠. 고기 먹으면서 홀짝이다가 두 잔을 다 마셨어요. 이제 다 마셔가지고 그만해야겠다 싶었는데 또 그 아빠 옆에 있던 고모부가 나한테 술잔 따라줘보고 싶었다면서 나 주더니 고모부도 한 잔 따라달라 그러셔가지고 따라드리고 또 세 잔을 마신 거예요. 다 마셨다 이제 잔 내려놓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이제 고모가 오랜만에 본다면서 또 한 잔 주시는 거예요. 잔 비었다고. 그렇게 또 한 잔 더 마시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작은 고모가 또 한 잔 주시고 그것도 마셨지. 그거 마시니까 할머니가 한 잔 주겠대. 할머니는 술 못 마시니까 태웅이 너가 마셔라 해가지고 또 주셔. 그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. 또 마셨어요. 그랬더니 원래 어른들만 자주 오시거든요. 웬만해서 사촌 형 누나들이 잘 안 오는데 사촌 형이 온 거예요. 그래서 형이 오랜만에 본다면서 저 술을 한 잔 주는 거예요. 진짜 이게 20분도 안 됐어. 내가 밥 먹으려고 앉은 지 한 십몇 분 됐는데 한 10잔을 마셨어요. 그렇게 마시다가 소주가 거의 진 떨어진 거야. 그랬더니 아빠가 내가 사오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나 자리를 뜨고 싶었지 잠시 쉬려고. 근데 아빠가 갔다 오겠대 굳이. 그래서 아빠가 또 소주를 사러 가신 사이에 소주 조금 남은 거랑 이걸로는 좀 그렇겠다 해가지고 작은 고모가 저한테 소맥을 또 타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마시고 또 아빠가 사온 또 소주도 마시고 그랬더니 와 태웅이도 잘 마신다고 막 하면서 고모가 막걸리 파시는데 막걸리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막걸리 마시고 진짜 저 혼자 한 3병 마신 것 같아요. 좀 잘 못 드시는 분들이랑 술자리를 가지면은 한 잔 마시는데도 얘기를 많이 하다가 마신단 말이야. 근데 우리 집은 그냥 한마디 하면은 한입 짠이고 그당 또 다음 마디 나오면은 한 잔 짠이고 다음 마디 또 나오면 한 잔 따르고 한 잔 따르자마자 차같이 건배 그다음 마시고 와 돌아버려요 진짜. 정말 난 우리 집 술자리가 너무 힘들어. 우리 가족들이 안 보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정말 우리 집 술자리 너무 힘들어 진짜. 끔찍해 진짜. 아니 이게 빨리 마시면은 조절을 하라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빨리 마시면은 오늘 컨디션이 좋네 더 마셔 이게 된다니까요. 아니 에바 아니냐고요 진짜. 넘어가요. 나 그리고 이번에 진짜 본가 가서 좋은 거 하나 있어요. 본가 가서 원래는 할머니가 포기하듯이 나한테 고양이 키워도 된다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할머니도 보여주라고 막 하고 할머니도 아 내가 진짜 우리 본가 집 TV 바꿔드렸단 말이야. 내가 거기에 이제
누나테 TV는 막 유튜브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. 제가 그래서 일부러 고양이 유튜브 다 구독해놓은 다음에 할머니 심심하실 때 놀러 갈 때마다 같이 봤단 말이야. 제가 제사 지내러 본가에 갔는데 할머니가 소파에 앉아서 내가 튼 것도 아닌데 고양이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니까요. 자, 이게 내가 보니까 할머니는 맨날 접하지 못해서 싫어했던 건지 속으로는 정말 싫어요! 싫어요! 누나한테 안 보여줄 거예요! 싫어요! 저보고 이상한 사람이라며요! 안 보여줄 거예요! 저만 볼 거예요! 외빵 하는 날 가만 안 둔다고요? 보여드릴게요. 아니, 저 말이 안 나오네, 진짜! 템버린 악질이야, 진짜. 악질이야! 아, 진짜 악질이야, 진짜. 친구 닮는다더니, 완전, 그냥, 와, 진짜. 악질이야, 악질. 친구 있잖아요.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고요? 아니, 다 악질이에요, 다. 내가 볼 때는, 템템님이 배운 게 아니라, 템템님이 다 가르친 게 분명해.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못됐지? 애트님 보고 배웠다고요? 그분은 인정이에요. 갑자기 나랑 코시형이랑 강진님이 있는 거야. 근데 강진님을 노예처럼 부리래. 뒤는 자기가 다 감당하겠대. 끝나자마자 빤스로 나셨다고요. 저 그래서 끝나자마자 사촌성 불려갔어요. 끝나자마자 사촌성 불려가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다고요. 그거 하다가 방송 튕기고. 정말. 아, 진짜요? 아니, 자기가 그 나를 다 이길 수 있다면서 그다음 다 부르길래 저도 어제 깝죽댔거든요. 계속 막 반말하면서 강지야! 비가 없다! 하면서 막 그랬는데 끝나자마자 바로 템템님은 진짜 자주 아프시는 것만 아니고 몸에 정말 건강하고 우람하셨으면은 내가 봤을 때 정말 코레트님보다 더한 깡패가 되지 않았을까. 그나마 자주 아프고 힘드니까 덜한 것 같아. 내가 볼 땐 암튼간 그래. 어이, 진짜 악질이야. 아프지 좀 마시라고요. 맨날 아프지. 아프면 힘든데 나만 건강해? 나 오랜만에 본가 갔더니 작은 고모가 어휴 태웅아 살 좀 붙었네 이래가지고 혹 거울을 안 보고 살았더니 언제 붙었지? 바로 시무룩해졌는데 진짜 암튼 악질이야 진짜. 어휴 둘이 악질밖에 없어. 수다미도 저 누나 만나더니 이상해졌어 진짜. 한마디 하면은 한입 짠이고 그 다음 또 다음마디 나오면은 한잔 짠이고 다음마디 또 나오면 한잔 따르고 한잔 따르자마자 차같이 건배 그 다음 마시고 와아